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하루 만에 40여 명이 숨졌습니다. 앞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예고한 만큼 공포가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된 주택가. 벽면은 처참하게 무너졌고 삶의 공간은 잔해물로 뒤덮였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남단 국경도시 라파의 모습입니다. 라파 시내에 포성이 울린 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대규모 군사작전을 예고한 직후였습니다. 심야 폭격 등 라파에 집중된 군사작전으로 라파 주민 40여 명이 하루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라파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부대가 숨어 있는 마지막 요새로 보고 있습니다. 전쟁을 멈추기 위해선 라파 공습을 통한 하마스 부대 소탕이 불가피하다는 태도입니다. 라파의 공포는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28만 명인 라파엔 현재 100만 명이 넘는 피란민이 몰려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UN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UNRWA에 이스라엘 공격 연루 의혹을 또다시 제기했습니다. UNRWA 지하에 하마스 부대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땅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깊이 18m, 길이 700m에 달하는 땅굴에서 사무실뿐 아니라 컴퓨터 서버까지 찾았다고 주장했습니다. This place is one of the Hamas's intelligence units where they command most of the combat from here, but from the underground. UNRWA 측은 땅굴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독립적인 조사 필요성을 요구했습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